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조범동 재판. 네, 자, 조범동 씨 재판이죠. 제목은 굉장히 껄쩍지근합니다. 세계일보 거기 때문에 제목이 이상하게 달려 있어요. 조국 일가 첫 실형. 야 인마! 야 조국 일가 같이 사냐? 오촌이고요. 오촌 조카랑 같이 사냐 일가게? 십몇 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조국 일가 첫 실형. 저... 김주영 기자. 이러니까 욕 먹는 거야. 이유는 네.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조국의 조카로서 정경심 교수의 그 혐의 사실에 공범 혐의로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조범동이 유죄면은 정경심 교수도 무죄일 수밖에 유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그런데 보니까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씨하고 연결된 혐의는 다 또 무죄가 났어요. 맞아요.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이게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가 코링크 P의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조차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범동 혐의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범동 혐의에는 집어넣지도 않았어. 아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은 원래는 정경심 재판에서는 정경심이 실소유주자인 것처럼 얘기했던 검찰이 조범동 재판에서는 조범동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예. 그래놓고 재판부에서는 결정권자라고 표현했어. 굉장히 애매하게. 실소유주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결정권이 있었던 것으로. 이 코링크 P의 결정권이 있던 사람은 세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조범동을 빼면 누구누구? 네, 이봉직? 이봉직하고요. 그 이창권. 이창권. 예, 맞습니다. 익성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로 밝혀진 게 뭐다? 결정권자가 세 명이다. 그런데 그 세 명이 두 사람이 익성이야. 그러면 이게 누구 거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조범동은 넘버 1, 2, 3 중에서 3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넘버 3가 누구랑 공모를 한다고 이게 공모가 성립되겠니? 그렇죠. 라고 재판부가 검찰한테 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 네, WFM에서 네. 자문료로 네. 200만 원씩을 받은 게 있는데 네. 그것이 횡령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횡령을 공모했다. 그렇죠. 네, 조범동과 정경심 요서가 뭐고 공모했다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 네. 부분에서 조범동 씨 부분의 횡령이 일부 인정되긴 했어요. 조범동은 횡령을 한 게 맞다.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왜? 200만 원 받은 거는 투자가 아니라 대여고 그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다. 네. 따라서 그 형식이 뭐였든 간에 그거는 빼주는 놈이 잘못이지 네. 정경심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게 굉장히 강력한 또 이후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예정인데 일단 보세요. 정경심이 왜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의혹을 받았습니까? 돈이 충분하지 않았던 코링크 P에게 10억 원 이상을 더. 대여했다라고 주장하고 투자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만큼 뭔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했을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조범동을 통해서 관철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판부에서는 야 이거 그냥 빌려준 돈이야. 빌려준 돈이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애초에 없었어. 없었죠.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빌려줬으니까. 예. 그 이자를 빼낼 때 예. 빼내는 거는 돈을 빼내는 놈이 잘못한 거지. 어떤 형식을 빼내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자를 조범동이 개인이 빌린 거니까 조범동 개인이 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신종 정경 유착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증거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네,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는 다 어디 갔나요? 네,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가 있으면 내놔. 내놨어야지. 근데 못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세 번째. 보고 의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4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99억 얼마가 들어갈 것처럼 마치 1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처럼 신고한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이상훈이라는 사람은 코링크 P의 당시 바지 사장이 어쨌든 간에 네. 그 사람이 할 일이지 이게 정경심이 할 일은 아니다. 네. 이걸 정경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네.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끊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경심 교수는 그게 99억이 투자될 건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서 만든 사람은 이상훈이다. 조범동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범법을 저지르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범법을 모두 정경심의 혐의로 갖다 붙이려다고 하다 보니까 정경심이 실소유한 펀드라고 끌고 갔어야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번째가 뭐냐면 코링크 P가 이산이 뭐니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다 고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시를 할 때 동생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대여를 해주면서도 그거를 일종의 전환사채 비슷하게 하면서 주식을 갖다 이렇게 담보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이사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 이사로 올릴 때 그 이름을 좀 빼달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빼달라는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빼달라고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 혐의만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판부가 토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증거 인멸이 되는지 더 다퉈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범동이가 한 짓을 쉽게 말해서 좀 조범동은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조범동이가 한 짓을 이제 특정해서 놓기 위해서 얘의 어떤 이런 혐의가 있다는 걸 놓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증거 인멸 혐의는 있다라고 기술했다. 다시 말해서 2심으로 올라가면 뒤집어질 수 있다. 조범동은 이것을 증거인멸의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경심이 반드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정할 수 없다. 그거는 그쪽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그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정경심 교수를 옥맬 수 있는 모든 혐의들이 펀드 부분에서는 사라졌다. 자, 이래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정경심 재판은 앞으로 하나만 하가 된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보면은 재판부가 틀리면 판단도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재판부가 다르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물론 그럼에도 이런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들끼리 나름의 좀 협의도 합니다. 그렇죠. 예, 협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판단이 그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전에 협의를 좀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재산을 차명 재산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아리까리해요. 차명 계좌로 투자한 이 부분, 네, 증권에서 그건 또 펀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동생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요거는 걸면 걸리겠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생이 어떻게 보면 대여한 걸로 처리를 했던 그 부분이 차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차명으로 대여한 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에 왜 제가 그런 걱정을 좀 하느냐 하면은. 그 조범동 씨 그 혐의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 혐의 인정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안 해줄 거를 재판부가 약간 면피성으로 그냥 하나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전부 다 무죄를 때리고 주고 싶으나 그럼 검찰을 너무 죽이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 정도를 뭐 끼워넣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아마 네. 그걸 하지 않을까라는 네. 뭐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이거 징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사람 하나를 인격적으로 살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사법방해죄로 검찰들이 고소를 당합니다. 그렇죠. 사법방해죄로 법치주의를 가로막았다 이거야. 법치주의의 적이라 이거야. 왜? 자기 뇌피셜로 저 새끼 죽이자. 그래가지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막 덮어씌웠잖아. 그러니까 사법권을 활용해가지고 개인의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모든 인권을 유린해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법치주의를 해쳤다 그래서 사법방해죄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네. 거기다가 둘째, 지금 인권 침해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징벌적 손해배상죄.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해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까? 특히 아들 딸까지 이 뭐 자기 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한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맞네 아니네 일기장까지 들여다봤잖아요. 일기장까지 다 들여보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본인은 쏙 빠져나간 그러고 난 다음에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검사로서 살아간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누군가가 형사적 책임을 지든 도의적 책임을 지든 정치적 책임을 지든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은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져야 됩니다. 네. 정치적 책임을 지시든 형사적 책임을 지시든 지셔야 됩니다.